저금하려고 그랬는데 저금을 할 수가 없어요. 아빠가 돈을 먹어서. 아빠가 돈을 먹어가지고. 아빠, 내 좀 좀 달라고요. 그 돈은 아빠가 보관을 했다가 너 크면 다 주려고 지금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거. 그래서 사실 설날에 세배를 해가지고 좀 많이 벌었었어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제가 저금을 해두려고 했더니 바로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내 돈 주고 가야지 전화가 온 거예요. 예.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고 따를 때는 문제가 아닌데 돈 얘기만 나오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빠가 허술하니까 딸이 좀 야무져야죠. 김성수 씨가 옛날에 진짜 뭐 이거 많이 벌었거든요. 근데 다 써져 껴가지고 지금은 장사 잘 되신다고 하셨잖아요. 예. 돌려줄 의향 있으세요? 당연하죠. 그거 아빠가 이자 많이 쳐서 너 크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요. 알았대요. 알았대요. 혜빈아, 아빠 믿을 수 있어요? 아빠가 혜빈이 용돈 받은 거 저축해놨다가 이 다음에 크면 준대요. 믿을 수 있어요, 아빠? 한숨 아주 깊은 한숨이다. 아니 혜빈이야, 오늘 이렇게 만난 아저씨들 중에서 혹시 용돈 준 아저씨가 있나요? 아직 없는데. 주신 것 같은데요,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. 아, 생생 내고 싶으세요? 아니 아무도 없으면 내가 주려고 그랬지. 생생 한번 제대로 내게. 아, 진짜로 왜냐면 김구라 아저씨는 지갑을 갖고 다녀요. 그래요, 유일하게 있잖아요. 예. 한복 입을 때 지갑 갖고 다니는 아저씨예요. 예. 혜빈아, 얼마 받고 싶은지 얘기하세요. 지갑 좀 다 드세요. 있는 돈 다 드세요. 아니, 무서운 애들. 아저씨가 이따 줄게요. 네, 지갑도 갖고 싶네요. 아, 이따 보니까 치사한 아빠와 똑똑한 딸. 예. 쩐의 전쟁이라고 주제를 써줬어요. 이건 뭐 아빠의 완패죠, 확실히. 꼭 돌려줄 거를 약속하고 이 돈에 대해서 조금 애가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네요. 네. 자, 그럼 말이죠. 우리 예빈 양의 맞서는 다음 주자. 예. 아, 이게 지금 뭐 제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. 김구라 아저씨 기다리세요. 오, 그러게요. 김구라 아저씨가 요즘 제일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자리 곧 뺏을 거예요.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? 인기 유행춤도 만들었어요. 인기 유행춤? 염소 댄스. 이게 뭐예요? 염소 댄스. 아, 요새 풍어빵에서 밀고 있어요. 김구라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자리를 뺏을 테니까요. 김구라, 나 쉬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. 돈을 뺏으려고 그러니. 구라 아저씨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. 너가 조금 더 연마해가지고 다른 사람 많잖아. 이경규 아저씨도 있고. 그럼 이경규 아저씨로 해야지. 개그맨 있어요? 홍인규 아저씨요. 네? 왜냐면요. 홍인규. 야, 왜 홍인규야? 야, 홍인규. 홍인규야. 홍인규 아저씨가 바로 그런 개그맨이 아닌 것 같은데. 아, 요새 황해에서 김 먹고 별거 없어. 아이디어를 많이 쓰잖아. 그리고 애들 돌볼 때도 잘하잖아. 홍인규 씨가 굉장히 자상하게 가정적인 걸 그렇죠. 담고 싶어서. 네. 그래도 홍인규 아저씨보단 저쪽 자리에 있는 저 수근이 아저씨나 구라 아저씨 있죠. 아빠! 예. 이수근 아저씨는 대리운전 이거 아니에요? 이수근 아저씨는 대리운전 안녕하세요. 너가 대리 부르니 요즘? 아, 야, 엄마들이요. 엄마 대리 부르네. 기사인 줄 알고 있어요. 대리운전 기사. 기사인 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저씨는 대리운전 기사니까 안 하고 홍인지 아저씨처럼 개그맨 되고 싶다는 얘기구나. 아빠 약주 드시면 아저씨 한번 갈게. 불러줘. 그럼 오늘 회식해서 술 먹고 담 나오면 이런 불러줘. 저 아저씨 괜찮아요. 재밌어요. 그래 아저씨. 궁금한 게 있어요. 네, 뭔데, 우리 염경환 아저씨는 뭐 그런 얘기 안 해요. 야, 너 있잖아 커서 아빠 같은 개그맨이 되라. 이런 얘기 안 합니까? 우리 염경환 씨도 뭐 정말 라디오라든지 생방송사도 발군의 기량으로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처럼 되라뇨. 아, 왜 어때요? 아유, 그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부모 욕심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생활. 나보다는
조금 나은 위치. 여기보다는 저기. 이런 거 있잖아요.